왔어 와라버 형제. 너 클레이 형제랑 아. 라슬란의 영주 홉스는 왕위를 찬탈한 네빌 루피우스에게 맹렬히 저항했지만 아키움 군단의 대규모 공격으로 영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하지만 캡틴 다빈치가 이끄는 신성 기사단의 도움으로 라슬란은 다시 해방되었고 이곳 캐슬러 마을에서 라슬란 저항군이 창설되었다. 이 사악한 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신께서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군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몸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으시. 그래, 어서 오시게. 아키움 녀석들. 잊어버려. 필요한 게 있으신가? 우리 상점은 없는 게 없지. 이제 스킬 성장은 필수. 필요한 신관님께서 보내셨군요. 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창고 관리인 멜키는 분이군요. 클레이가 당신을 저에게 보낸 건 아마 제 연구 때문일 거예요. 순간 이동석은 사용할 줄 아시죠? 잘 모르. 아프리. 캐슬러 의료원은 아키움 군단이 마티네를 찾고 있다는 소문에. 라슬란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인 이곳은 저주받은 비가 내린 이후 비대해진 몸집의 해충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민간 마법사들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민간 마법사들의 어설픈 마법은 부작용만 낳았다. 아이나르 신관 그레이스는 순간 이동석을 베네룩스 마법의 위대한 집약체라고 소개한다. 랜시드 분. 난폭한 케어크로에게 그것들을 갖고 저에게. 금빛 호밀 농장에 위치한 약재방에는 언제나 우울한 표정의 제자. 그 빗물을 풍뎅이. 거의 다 됐어요. 풍뎅이가 빗물에 젖으면 갑자기 난폭해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오늘 실험 결과는
풍랑에 난파된 배와 떠내려온 상자들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다 보면 해안의 주인인 갑각류들과 마주치게 된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평범한 갑각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예상보다 훨씬 난폭하게 위협해온다. 그래, 무슨 일인가? 올리브 그녀 약재상은 아닐세. 자, 여기 랜시드 분말이네. 만드라고라 재배지에서 약재를 얻으려면 험한 곳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 오염체의 정체는 큰 돌개였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마늘놈의 피! 그 사랑하는 하니에게. 가져오신 랜시드 분말 상태가 아주 좋네요. 역시 약효가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요. 방금 그건 약효를 개선시킨 진정제였어요. 흉을 마주치기 전에 무기를 충분히 성장시켜두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티네는 마력 폭주 진정제로 마력을 가라앉히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한 발 늦은 것. 저놈이 아드리아나를 빼돌렸나 봅니다. 너도 그 계집처럼 별 조각을 지녔구나. 빈손으로 돌아갈 일은 없겠군. 우리에게 획을 방해하다니 죽여 없애주마. 당장 별 주걱을 내놔. 내가 이런 애송이한테 놈의 시체에서라도 별... 넌 죽을 때까지 카자르님에게서 벗어날 수... 잠결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몸을... 아드리아나가 숨어지는 등대에는 아키움 군단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어이? 키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자매를 제거하려 하자 아드리아나의 보라...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어쩌지?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줘요. 혹시 모험가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가지고 갈 거냐, 뭐? 재료는 충분히 챙겨오셨나? 거기 망토 없는 분 잠시 들렀다 가시죠. 아, 원래는 저희 같은 재료 필요한 장비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길드는 같은 목적을 가진 길드에 기여하면 그만큼 맛 사냥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어디에 숨었는지 통찰. 응? 누구냐? 이 새끼가 따라붙었구나.
헐, 천, 내게 완벽하게 맞는 방어구를 찾는다면